자, 그러면 이제 선택 확통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이 조금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수능에 맞게끔 출제가 된것 같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이 선택 확통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확통을 선택하신 분들, 제발 제가 부탁인데, 3월달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월 평가원 전까지 그렇게 막 너무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매일매일매일 확통 30분씩은 좀 공부해 주셔라. 그 부탁 꼭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확통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5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4부터 X가 이렇게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Y가 X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Z가 X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W가 Z보다 크거나 같고, 얘네들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짝수 XY, Z, W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 일단 무조건 뭡니까? 이거 중복 조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개에서 여기가 5, 7, 9 이런 건안 되잖아. 그쵸? 근데 들어갈 수는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4개의 어디에?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우리가 몇개 공을 집어넣느냐. 요런 테마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4개를 뽑는 거지 이 4개 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야. 그러면 결국 총몇 개의 숫자니? 4부터 12까지인데 실제로는 몇 개입니까? 총 9개 숫자. 9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짝수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9개를 이렇게 2개씩 묶는 거야. 이렇게 2개씩. 이렇게 2개씩. 이렇게 2개씩 묶어. 그럼 2개씩 묶어서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니? 그럼 짝수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섯,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는 들어가야 돼? 최소 네 개는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일단 한 세트라고 합시다. 그죠? 얘는 일단 한 세트. 그럼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그죠? 서로 다른 다섯 개죠. 왜냐면 얘는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열 개, 열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개 뽑으면 돼? 네개 뽑으시면 됩니다. 그죠? 중복 조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빼고 계산하면, 우리 NHR 계산하는 방법도 저번에 가르쳐 드렸었는데, 자, NHR의 값은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R, 이렇게 계산해 주시거나, 또는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N-1,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 8 컨비네이션 4가 되므로 정답은 70까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됐죠? 정답은 7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지금 X가 정의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현재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역인 Y가 현재 1, 2, 3, 4 이렇게 네 개가 있다. 자, 이렇게 가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f1 더하기 f2가 4고, 1은 반드시 치역이 돼야 된대. 아, 1은 반드시 치역이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자, f1과 그다음에 f2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돼서 f1 더하기 f2가 가조건에 의해서 뭐라 그랬냐면 4라 그랬네. 아. 그러니까 여기는 1, 3이 되든지, 아니면 2, 2가 되든지, 아니면 3, 1이 되든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가 중요한데, 이미 1을 치역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 데나 가도 돼. 그죠? 예를 들어서, F1이 지금 1로 왔고, F2가 3으로 갔으니까, 3, 4, 5, 세 개는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그죠? 함수의 개수니까. 그럼 이게 첫 번째 나머지 개수는 몇 개? 네 가지. 3도 네 가지, 4도 네 가지, 5도 네 가지. 마찬가지로 얘도 F2가 1을 치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3도 네 가지, 4도 네 가지, 5도 네 가지야. 근데 문제는 얘죠.
얘는 둘 다 2로 갔기 때문에 자 봐봐. 둘 다 2로 갔기 때문에 1을 안 가졌잖아. 그럼 1을 반드시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1에 하나가 대응될 수 있고 두 개가 대응될 수 있고 세 개가 대응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얘는 전체 대응되는 것에서 누구를 빼면 돼? 그치? 1을 대응 안 되고 2, 3, 4만 대응되는 것만 빼면 우리가 원하는 1에 무조건 대응이 되는 방법에 갈 수가 돼. 적어도 하나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뭐야 함수의 개수를 구하네. 얘는 64, 6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4에서 27을 빼시면 돼. 64에서 27을 빼니까 37이 되시고 다시 얘는 6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128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165가지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네. 정답은 165 이렇게 갖고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25, 26번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 자, 그러면 이제 27번. 여기서부터가 진짜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0 이하의 자연수 A, B, C, D 이거 중요했고 내수를 곱한 게 108이라 그랬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08을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108 소인수분해 하면 3 곱하기 36이 되시고 자, 3은 아, 6은 6의 36은 6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그렇지 3제곱 요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같은 수가 두 개가 존재할지 세 개가 존재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3이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가면 역시 같은 수 3개 존재하고 2 곱하기 2, 3 곱하기 3, 6 곱하기 6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같은 수가 선생님이 3개가 되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 그러면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걸 나눠야 돼. A, B, C, D가 될 수도 있고 A, B, C, D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경우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먼저 2 곱하기 2라고 한다면 자 얘는 27이 남았는데 1 곱하기 27도 가능해.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곱하기 27은 안 됩니다. 그죠? 3 곱하기 9 요거밖에 안 되죠. 3 곱하기 9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이 되시면 자 누가 남냐면 6하고 4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4 곱하기 6 이렇게 가셔야 돼. 여기가 4 곱하기 6. 아, 4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6을 하는 게 아니라 3 하나가 남고 3이 하나가 남고 4가 남잖아. 그치? 그럼 또 3을 해버리면 밑에 거랑 겹치니까 안 되지. 3개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가셔야 돼. 그렇지. 쟤는 2 곱하기 6을 가시면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아 우리가 같은 게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6이 있으면 6, 6에 36이니까 얘는 뭐야? 2 곱하기 2 가면 안 돼. 왜냐하면 2 곱하기 2 가면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 얘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2 곱하기 1에 3 하나만 남았잖아. 여기는 1 곱하기 3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똑같아. 그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그럼 4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눠?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거 12가지인데 3가지씩 있으니까 총 36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총 정답은 몇 가지? 40가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됐지? 자, 정답은 40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요거 자리 배치는 사실 조금 오래전 유형인데, 그죠?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 자, 지금 1학년 학생이 두 명이 있고 2학년 학생이 두 명이 있고 3학년 학생은 총 3명이 있대. 7명을 7자리에 앉을 때 그러니까 7팩토리얼의 전체 확률이 자, 그럴 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세요. 자, A열에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학년의 학생들이 아, 그러니까 1, 2학년, 1, 3학년, 3, 2, 3학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 근데 B열에는 아, 근데 A열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고 그다음에 B열은 같은 학년의 학생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마지막에 뒤에 네 자리에 여기 B 3학년 3명이 앉을 순 없네. 그지? 3학년 3명이 반드시 A열에 앉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이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B열에는 이렇게 총몇 자리? 네 자리가 존재하고, 자, A열에는 이렇게 총세 자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일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에는 일단 3학년 학생이 반드시 여기에는 와야 돼요. 아니면 1학년하고 2학년만 있다면 3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내가 1학년과 3학년 학생이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이 공존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원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는 2학년 학생이 지금 한 명이 오는 경우랑 두 명이 오는 경우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 그쵸? 여기에 두 명, 여기 한 명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두 명, 여기 한 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이렇게 올 테고, 여기는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 이렇게 올 거야. 그 여기도 역시 두 명, 여기도 두 명, 이렇게 올 테고, 여기도 두 명, 여기도 두 명,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가짓수는 몇 가지가 돼? 총두 가지가 될 거야. 됐지? 그래서 가짓수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1학년 학생은, 밑에 있는 같은 학년 학생은 무조건 이웃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이렇게 1학년, 1학년, 3학년 이렇게 앉힙시다. 그러면 잘 봐. 얘를 한 덩어리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리 바꾸는 방법 있죠? 이펙토리얼. 그다음 얘네 둘 자리 바꾸는 거 이펙토리얼. 자, 3학년 학생은 일단 3명 중에 1명 뽑으셔야 돼. 그쵸? 일단 이게 이제 밑에 A열을 앉는 방법의 가짓수고. 자, 두 번째는 2학년과 3학년이 서로 섞여 앉아야 돼. 이렇게.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물론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두 가지를 곱하셔야 돼. 맞습니까? 응, 두 가지를 곱하셔야 돼. 자, 그러면 2학년 자리에 나머지 두명 이펙토리얼 나열하시고 3학년 자리에 나머지 두명 이펙토리얼 이렇게 딱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얘8 곱하기 8 곱하기 3이 될 거야. 8 곱하기 8 곱하기 3. 자, 요렇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역시 요렇게 위에 B열에 하나, 둘, 셋, 네 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B열이 되고 자, 여기에 이렇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A가. 자,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1학년과 3학년이 오시고 그다음에 2학년과 3학년이 오시는데 여기에 한 명과 여기에 두 명이 오는 경우, 여기에 한 명과 여기에 두 명이 오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누가 되냐면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모두 다 들어가야 돼. 그렇지? 자, 여기도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모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1학년은 한 명만 남고 2학년 두명 있어야 되고 3학년 한명 남고 자 여기도 1학년 여기는 몇 명이 남아? 1학년 두명 남고 2학년 한명 남고 3학년 한명 남아. 그러니까 결국 1학년 먼저 배치를 여기 같은 경우 2학년 먼저 배치를 하시는 게더 편하겠네. 일단 먼저 첫 번째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2 곱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학년 3학년은 무조건 같이 이웃하셔야 돼. 3, 3, 1 이런 식으로. 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 한 덩어리로 보신다면 자리 바꾸는 거니까 2팩토리얼 가시고 얘네 둘 자리 바꾸니까 2팩토리얼이고 자, 1학년은 두명 중에 한명 뽑아 주셔야 돼. 맞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자, 여기는 이제 2학년을 가야 되는데 자, 2학년이 갈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냐면 자, 봐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는 세 자리 갑니다. 뭐 선생님이 이렇게 2학년과 이렇게 2학년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세 자리에 여기 2학년 나열하는 방법의 가짓수 이펙토리얼 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의 1학년 한 명과 3학년 한 명을 지금 딱 배치를 하셔야 돼. 그치? 근데 내가 3학년 여기, 미안해. 3학년 여기에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지. 미안해. 그치? 쏘리. 3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을 하셨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야? 1학년과 3학년 그냥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얘도 곱하면 8이고, 그 다음에 얘도 곱하면 8이야. 그치? 얘는 8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전체 정답은 7 팩토리얼이니까 7, 6, 5, 4, 3, 2, 1 이것 분해. 자, 8 곱하기 8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우리 8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딱 가시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4, 2, 8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3, 2, 6 없어지고, 2, 여기 2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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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니까 얼마야? 105분의 8, 2, 16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겠다. 정답은 105분의 16이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거 자리 배치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경우의 수를 나눠서 했었다.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 많죠. 위에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재에서 위에 13, 14, 15, 16 위에가 있고 아래가 24, 25, 26, 27이 있는데 위아래끼리 10 차이가 나면 안 되고 1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즉 위아래도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되고 좌우로도 이웃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더 라이트했던 문제고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9번 나머지 이제 주관식 두 문제 남았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 29번도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복조합. 지금 중복조합이 벌써 두 개가 나왔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A, B, C, D, E가 자, 가족권에 보시면 A랑 B랑 C랑 D랑 E랑 더했더니 11이래.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짝수래. 잠깐만. 자, 그럼 A 더하기 B가 짝수가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 그렇지. 홀수 더하기 홀수와 짝수 더하기 짝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A, B, C, D, E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짝수는 무조건 두 개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 경우가 되는 경우 구한 다음에 얘만 빼면 되겠네. 그쵸?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얘네 둘이 짝수거든? 그러면 얘네 세 개를 더해가지고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짝수 더하기 홀수가 홀수가 되고 홀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짝수 홀수 홀수가 온다면 짝수가 되니까 안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어렵지 않았어. 우리가 그냥 개수 다 구한 다음에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 우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만 빼면 됩니다. 그죠? 항상 그렇게 우리 계산을 해왔었으니까. 자, 첫 번째 먼저 갑시다. A 더하기 B가 짝수니까 2가 되는 경우부터 갑시다. 자, 얘는 1하고 1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 공교롭게도 다 홀수네. 그지? 자,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값은 얼마야? 9입니다. 근데 이거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셔야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얘는 3을 빼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6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빼니까 8 컴비네이션 2 요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28가지 요렇게 나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A 더하기 B가 이번에는 4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 3, 2, 2, 그 다음에 3, 1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럴 땐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값이 7이고 이 하나하나 하나 주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정답은 3 곱하기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얘 하나 빼니까 6 컨비네이션 2가 되므로 15가지. 그래서 45가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A 더하기 B의 값이 6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는 1, 5, 2, 4, 3, 3, 4, 2, 5, 1. 총 5가지가 되겠지. 그죠? 대신 C 더하기 D 더하기 2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됩니다. 하나, 하나, 하나 주니까 총 5가지 곱하기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2개 뽑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5 곱하기 얘 하나 빼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므로 5, 6, 30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A 더하기 B의 값이 일단 얼마가 돼? 8이 되는 경우. 자, 얘는 총 몇 가지? 7가지. 1, 7, 2, 5, 3, 4, 1, 7, 2, 6, 3, 5, 4, 4. 대칭이니까 7가지. 그 다음 여기는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3이 되는 경우네. 그러니까 1, 1, 1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이라서 7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일단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뭘 빼야 돼? 홀수를 빼야 돼. 그래서 이제 모두가 홀수가 되는 경우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홀수가 되는 경우 그 가지를 빼주셔야 돼. 이걸 안 빼주셨으면 이제 마지막에 문제를 틀렸겠죠. 그죠? 자, 홀수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0을 대입할 수 있는 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렸어. 자, A 대신에 선생님이 2X 플러스 1, X, Y, Z, W, T 이렇게 다섯 개 문자를 넣을 건데 그 다섯 개 문자 대신에 0부터 집어넣을 수 있는 의미 아닌 정수로 대입할 수 있는 놈을 만들었습니다. 자, 2X 더하기 1, 2Y 더하기 1, 그 다음에 2Z 더하기 1, 그 다음에 2W 더하기 1 조금 기네. 그 다음에 2T 더하기 1, equal 11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만 빨리 가자. 1이 5개니까 넘어가면 6이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줄게 선생님이.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T의 값이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야? 3빵빵빵이 다 정확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세 개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얘 하나 빼면 얘는 얼마야? 7 컨비네이션 3이니까 35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 됐네?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냐면 일단 개수가 28개랑 45개를 더하니까 75, 여기 75, 그 다음에 75에다가 제 35를 더하니까 110이네. 110에서 여기 35가지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5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단지 이제 이 중복조합에서 겹치는 걸 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자, 자, 마지막 30번 갑니다. 오랜만에 원순열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 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뭐 선생님이 원순열에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 하냐면 무조건 딱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딱 픽스 시키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봤더니 그림과 같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게임판에 보드게임 같은 거 볼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그려,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 점. 그때 원의 중심에 표시되어 있고 그 7개 점 위에 1부터 7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7개 숫자를 넣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 맨 끝에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원순열입니다. 자, 깃발에 놓여있는 7개 점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당연 정삼각형이죠. 그때
꼭지점에 놓여 있는 깃발에 적혀 있는 세수의 합이 12 이하였다. 자, 일단 어쨌든 세수의 합이 12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가운데 놓여지는 수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먼저 생각을 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얘는 원이 아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눴어. 그럼 포인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총 7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결국 이 삼각형 세개 위에 있는 점의 합이 12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보세요. 이거 더하기니까 이 각점들은 몇 개야? 두 개씩 더해지고 가운데가 몇번 더해져? 여섯 번 더해지겠네. 그지? 그 가운데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운데를 X라고 놓으세요. 그죠? 그럼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어디 7까지 여기 어떤 수들이 놓여져 있겠지? 그게 얘까지 포함해서 몇 개씩? 두 개씩 있고. 얘는 총 여섯 번 더하는 거니까 여기 두번 들어갔지 누가 되던 간에. 그죠? 그러니까 네 번만 더 더해 주시면 돼. 그게 지금 각 삼각형의 세수의 합이 얼마야? 12니까 그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그래 72 이하. 요렇게 가는 X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 더하니까 28이고 얘 56이네. 56이가 56을 빼시면 되네. 16. 그래서, 일단 X의 값은 4 이하의 어떤 수가 되더라라는 거. 여기 가운데는 1, 2, 3, 4 이렇게 총 4가지 중에서 너희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딱 기억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구했어. 그러면 이제 4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x가 4 이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맞지?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5, 6, 7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하나씩 해보자.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먼저 첫 번째. 가운데가 4가 되는 경우부터 먼저 합시다. 자, 가장 큰 숫자부터 먼저 합시다. 자, 가운데를 요렇게 잡아서, 자, 여기에 숫자가 4가 딱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세수의 합이 일단 12 이상이 되면 안 되니까, 12보다 크면 안 되니까, 나머지 숫자 5하고, 일단 봐봐. 6하고 7이 같이 이웃하면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5하고 7도 이웃하면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3하고 7도 이웃하면 안 되고, 헐, 2하고 7도 이웃하면 안 돼? 야, 그럼 무슨 뜻이야? 7이 어딜 가든지 간에, 자, 예를 들어서 7을 여기다가 픽스 시켜놓자. 그러면 여기 7하고 이웃하지 않는 곳에 2, 3, 5, 6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2, 3, 5, 6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어딘가 하나는 무조건 숫자 2, 3, 5, 6 중에 하나는 들어갈 거야. 그치? 아니, 당연한 거잖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무조건 어떤 숫자는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2가 들어간다고 치면 얘네 셋 더하면 12 이하 될수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일단 가운데 4라는 숫자가 오면 안 되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숫자가 누가 될 것이냐? 자, 이번에는 가운데 숫자를 3으로 잡았습니다. 자, 가운데 숫자를 이제 3으로 잡았어? 그럼 일단, 어쨌든 간에 6, 7도 안 돼. 그치? 그 다음 5, 7도 안 돼. 그 다음에 4, 7도 안 돼. 일단. 그치? 근데 2, 7은 돼. 왜냐면 12니까 딱. 그죠? 그러니까 일단 7이 문제네? 일단 7을 여기다가 픽스 시켜놓자, 일단. 자, 7을 픽스 시켜놓으시면 일단 우리는 7이 되는 경우, 일단 원순열은 일단 회전이 안 된다. 일단은 딱이 상태에서는 회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자. 4하고 5하고 6을 다 나열을 해야 돼. 근데
5하고 6이 같이 와버리면 11, 14. 이것도 안 돼. 그지? 이거 5하고 6도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얘 4하고 6은 가능하냐를 보는 거야. 4하고 6도 이렇게 가시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4하고 5하고 5하고 6하고 절대로 역시 얘네도 뭐 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요 자리에도 우리가 4하고 6이 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6이 걸려 있네. 그치? 되냐? 그럼 6이 4하고 5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웃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일단 구해 봅시다. 그럼 자, 일단 아무데나 한번 6을 야, 여기다 6을 잡아도 어쨌든 간에 이쪽이나 이쪽에 4하고 5는 무조건 오게 돼 있지. 아니, 여기에 6이 와도 여기에 6이 와도 여기엔 당연히 6이 오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6을 여기나 여기나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어쨌든 4하고 또는 5하고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 얘도 안 되네. 그러니까 결국 되는 건몇 개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 숫자가 1부터 했었으면 훨씬 더 예뻤겠지. 그지? 근데 뭐 우리가 4 이하니까 그냥 4라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운데 숫자가 이제 얼마가 되는 경우, 가운데 숫자가 그렇지. 2가 되는 경우부터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간에 6, 7은 안 돼. 그렇지? 13이니까 15고. 그다음 5, 7도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4, 7도 안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6, 5도 안 돼. 5, 6도 안 돼. 근데 4, 6은 돼. 아, 여기선 돼. 그죠? 자, 그래서 일단 7을 여기 가운데다 박아놓고 픽스를 시킵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은 어디를 가야 돼? 6은 일단 5하고 떨어져야 돼. 그치? 그러면 일단 6하고 5는 이렇게 가셔야 돼. 맞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자리 바꾸는 방법 두 가지니까 이 팩토리얼 가시면 돼. 그쵸? 얘네 둘은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4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4는 여기 픽스네 또. 아, 4는 픽스 되니? 자, 그럼 나머지 숫자 누가 있어? 1하고 3. 1하고 3은 여기 자리 그냥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나오네. 아, 이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가운데 숫자가 2가 되는 경우서부터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돼. 그죠? 자, 그럼 이제 안 되는 건 지우고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이제 가운데 숫자 마지막 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겠네. 자, 요렇게 가서 가운데 숫자가 1이 되는 경우를 마지막으로 해 봅시다. 자, 그럼 역시 6, 7은 안 되시고, 5, 7 되니 요것도 안 됩니다. 그쵸? 6, 7도 안 되고, 5, 7도 안 돼. 근데 5, 6은 된다. 그죠? 아, 그러니까 11, 12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7을 여기다가 픽스로 박아 놓으시고. 그쵸? 자, 그 다음에 6하고 5. 5하고 6은 어디로 가면 돼? 여기 셋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돼.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 가시면 됩니다. 뭐 5하고 6.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되니? 그럼 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 둘, 세개 숫자는 세 개를 나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36, 36가지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몇 가지를 따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특징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36가지랑 4가지를 더해주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여기다 적을까? 여기 지우고 갑시다. 이거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총 정답은 40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 파트 같은 경우 역시 기본적으로 개수 세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개수 세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전체에서 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슬슬 확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자리 배치라든지 순열과 조합 파트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문제를 틀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매일매일매일 학통 30분씩 공부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것만 딱 지켜주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제 6월 평가원까지 한 달의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마지막으로 조금 6월 평가원까지 시간을 좀잘 생각하고 계획하시면서 조건부 확률까지 쭉쭉 잘 한번 정리하셔서 그 앞에서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선생님은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